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곤율들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을 배에 혼이불에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자꾸 저희 교회의 다른 점을 얘기하다 보면 뭐가 이렇게 특이하냐 뭐 이런 비판의 시각으로 볼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동안의 이렇게 변천을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새해를 위해서 새 길을 내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 사실 새로움도 아니에요. 옛적 그 길인데 원래 그 길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봅니다. 사실은 저의 변화가 그렇기도 하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정말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 모교회가 지금도 서울 은평구 가련동에 있는데 그게 군대 가기 전까지 14년을 다녔습니다. 아직도 가보면 교회가 남아있고 그때 제가 이렇게 뭐 만들었던 것이 남아있고 지금은 그때 저희 목사님 아들이 그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은 저보다 동생, 한창 동생뻘 학생이었었습니다. 진짜 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단체를 만나면서 거기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캠퍼스에 대학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커리큘럼이 있고 성장하기에 영적으로 성장하기에 필요한 훈련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캠퍼스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그런 전략들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이 좀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됐던 거죠. 그래서 간사로 14년 있었습니다. 제가 14년 단위로 끊어진다 그랬죠. 모교에 14년 있었고 캠퍼스에 학생 말고 간사로 전임 사역자로만 14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일이 있어서 거의 그 사역을 멈추고 셀 교회가 진행된다 그래서 와 한국에 셀 교회가 진행되면 너무 한국 교회에 변화가 올겠다 뭐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셀 교회 하는 교회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옛날에 했던 한 열심 갖고 열심히 셀 교회에 필요한 그런데 교회에선 그런 걸 잘 못 하시더라고요. 전략을 짜고 커리큘럼 만들고 교재를 만들고 이런 걸 운영하고 저는 그런 게 쉬웠기 때문에 선교단체에서 워낙 많이 훈련받았기 때문에 교회 가서 그걸 툭툭툭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만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이 여기 이렇게 도움이 되겠구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뭐 저의 생각과 상관없이 계속 끌고 가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도시가 바뀐다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고 도대체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뭔가 어찌 보면 교회에만 집중되어 있던 저의 생각 그러다가 이제 대학이라는 캠퍼스에 집중되었던 저의 생각이
이제는 더 확장되어서 한 도시에 집중하게 됐어요. 그리고 국가까지. 도저히 이건 제가 감당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했던 한 열심과 또 한 수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열심히 책을 읽고 연구하고 전략을 짜고 커리큘럼 만들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접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도 지쳤을 때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던 것은 이제 좀 그만 내려놓고 내 방법대로 해보지 않을래? 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만났던 것이 이제 느헤미야 기도라는 것인데 2년 동안 일주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144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시부터 24시까지 월화수목금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 또 월화수목 이런 식으로 해서 2년 동안 안산에서 그 일을 돌리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때 계속 우리가 배웠던 얘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진짜 싫었어요. 너무 화가 났고요. 난 이렇게 고생스러운데 하나님이 하셨대요. 나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중에 보면 또 내가 한 건 안 됐고 하나님이 한 것만 돼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막 기뻐 사는 얘기가 아니라 거의 욕에 가깝게 에이씨 하나님이 하셨어요. 뭐 이런 분위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열심과 내 방법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모든 세상이 다 그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자꾸 너는 멈춰서라는 거예요. 멈춰서라. 아니 내가 멈췄으면 뭐가 되냐고요. 그리고 이게 막 뛰던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으려니까 엉덩이가 들썩들썩한 게 한 5분 앉아있다가 생각 딱 나면 그래 이거야 이거 또 하러 나갈까? 이 생각 들다가 슬쩍 일어나려고 그랬다가 또 앉아갖고 아니야 좀 더 앉아있어야지 5분밖에 안 앉아있었네 예의가 있지 10분은 앉아있어야지 이러면서 저희 교회 개척하면서 이것도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계속 넌 머물러라 너는 내 앞에 머물러라 이게 새로운 무기다, 신무기다. 아니, 신무기가 좀 멋있어 보여야 좋은데 멋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좀 삐까뻑적하지가 않고 굉장히 구태의연한 것 같고 굉장히 무기력한 것 같아요. 근데 머물러 있으라니. 그러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하시는 거 좋은데 내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누구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라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성경에 계속적으로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놓쳐버리는 집중하지 못하는 옛날 습관대로 자꾸 가는 우리의 옛 패턴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개념이 나라에 대한 개념이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정반대로 갑니다.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 부분에선 같은데 통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 북한에는 공산당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세워졌고 공산주의를 앞장세우는 남한에는 민주주의를 앞장세우는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 달라졌고 어떤 나라가 만들어졌는가가 달라졌습니다. 너무 협격한 차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진다는 얘기는 정부가, 정권이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정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그 가치와 그 방법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누가 보면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20절에서 22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이루어질 것이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죠. 줄인 자가, 배고픈 자가 복이 있고요.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인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멀리하고 너희를 욕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복이 있대요. 참 어렵죠. 근데 우리는 그 다음이 더 쉬워요. 24절부터 시작. 그러나 화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런 경우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예요. 저주.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 부유한 자요. 부유한 자가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배부른 자. 우리 배부르고 싶잖아요. 배부르는 것을 향해서 엄청 2시간, 3시간 차 타고 가잖아요. 근데 그런 자가 줄일 거라는 거예요. 화했을 진짜 너희 지금 웃는 자요. 우리 막 기쁨을 향해 쫓아가잖아요. 기쁘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애통하며 울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 아니,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설명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냐? 사람들에게 다 좋은 얘기를 다 해주는 거짓 선지자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진짜 진리를 얘기하고 바른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칭찬을 하겠냐? 이 얘기죠. 거짓 선지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얘기를 듣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극명하게 다른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의 리스트랑 이 세상의 나라에 좋게 여기는 가치의 리스트랑 너무 다른 거예요. 위랑 아래랑 비교해 보세요. 부유한 자, 위에는 뭐죠? 가난한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부유한 자는요? 화가 있대요. 하나님 나라는 줄인 자가 복이 있어요? 배부른 자가 복이 있어요? 네. 배부른 자는 화가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어요? 웃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게 참 리스트가 굉장히 달라요. 가치가 너무 다른 거죠. 마치 정부가 딱 다르니까 북한의 가치와 남한의 가치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면서 그 나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가치가 달라요. 제가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몇 번 경험하면서 이걸 저는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가치가 달라져요. 저쪽에 있었을 때는 죄송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고 그 열심을 최고로 쳐주는 그런 가치가 있는 교회에 다녔을 때는 내가 열심히 내는 것이 최고였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정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칭찬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쟤는 괜찮은 애야 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쪽 패러다임으로 딱 와보니까 이 열심이 잘못됐대요. 아니 이쪽 세계에서는 칭찬받았는데 이쪽 세계로 넘어오니까 이게 비판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이게 왜 비판의 대상이 되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면 여기에서 또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뭔가 이거를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컨퍼런스 끝나면 늘 이제 중요한 키워드 같은 몇몇 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번에 참석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 개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간첩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요 그림 혹시 아십니까? 흑암의 나라의 권세에 흑암의 나라의 정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검은 자들. 그런 거기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어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쪽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 오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의 심장에 피를 주셔서 심장이 이제 뛰게 하셨어요. 심장은 뛰지만 아직 온몸은 다 회복되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 나라로 왔으면 이쪽 나라로 전향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 정부와 그 나라 법을 따르고 그 나라의 방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에 와 있는데 그 위를 따르지 않고 따르는 건 어딜 따라요? 옛 나라의 정부의 지시를 계속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 빛의 나라에서 계속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좋은 말로 스파이, 우리말로 간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자꾸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시 스파이 아니야? 자꾸 물어보는 경향들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서로의 좋은 관계를 틈을 내진 마십시오. 우리가 이쪽 나라로 옮겨왔으면 이쪽 나라의 정부의 법을 따르고 방법을 따라야 되는 건데 자꾸 사실 우리는 어떻게 되길 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고자 함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데려가고자 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정부의 지시사항을 계속 받으면서 여기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스파이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돼서 좋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이 어두움의 나라에서 이루어가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간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스파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간첩은 간첩이에요. 어디에서 간첩하느냐의 차이예요. 어둠의 나라에서 간첩은 좋은 거 아니고요. 빛의 나라에서 간첩은 좋은 게 아니고요. 어둠의 나라에서의 간첩은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려운 얘기처럼 들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 여러분 트랜스포메이션 스쿨 할 때 계속 했던 얘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히브리적 헬라적 사고, 나라에 대해서 헬라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땅에 대한 개념들 자꾸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도시, 우리 국가에 대해서 헬라적 사고를 하니까 별로 나는 이 땅은 없어질 거야. 나랑 상관없어. 그게 속된 거야. 난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이 땅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속사로 성경을 읽으면
좋긴 한데 뼈다구만 추린다 그랬죠. 뼈대만 추린다. 뼈만 있어갖고는 골격을 갖추긴 하지만 뼈는 움직이려면 근육도 붙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혈관도 다녀야 되고 신경계도 있고 그래서 명령하고 움직이고 이게 다 원활하게 돌아가는 큰 그림이 와야 돼요. 그러려면 나라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에요. 구원을 너무 좁게 내 영혼만 구원, 그러니까 또 헬라식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혼 구원받고 육은 구원받지 않다. 이런 식의 생각으로 잘못된 이론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도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어떻게 망했구나, 왜 망했는가,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방법대로 살지 않음으로 망했잖아요. 흩어졌잖아요. 그게 다 우리의 하나님의 증언, 이스라엘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모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도시, 뉴 자이온, 혼의 도시, 예루살렘 다 같은 개념이죠. 이것이 이제 삼중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트랜스포메이션 8주 훈련을 또 받으십시오. 그래서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각 영역별로 있는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그림이다 보니까 얘기가 많아지고 길어져요. 한순간에 딱 되지 않고 오랜 기간 해보고 옛날 방법을 했는데 아 이게 아니네 그러면 새로운 방법, 근데 새로운 방법을 하기가 또 익숙지가 않으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 이걸 계속 훈련하셨어요. 이거 8주 동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이 두 나라의 방법으로 인한 싸움이 극렬하게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43절에서 46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피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44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죠.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짰어요. 군호, 군에서 하는 암호를 짰어요. 암구호, 군대가 또 좀 아시죠? 암구호. 소대장이 저기 소초를 순찰할 때 저게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딱 가까이 오면 흔들어! 그러면서 암구호를 물어봐요. 매일 암구호가 바뀌어요. 그러면 코끼리 그러면 사자 이래야지 고양이 그러면 딱 쏴버리는 거예요. 암구호가 들리면 구호, 암 군호를 짰단 말이에요. 군호의 사인이 뭐였어요? 입 맞추는 거였어요. 이게 또 기가 막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내가 입 맞추는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친밀했어요. 제자예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얼굴이 식별이 안 돼요. 누구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 어둠의 나라, 빛의 나라에 있는 그 어둠의 스파이가 저쪽 정부에게 사인을 줬어요. 내가 입 맞추는 얘를 죽여라. 얘를 잡아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딱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이 있었고 나름대로 이렇게 동원할 병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와 그쪽 무리들이 지금 뭘 들고 와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어요. 검, 칼을 갖고 왔고요. 몽치요. 야구망, 방망이는 아니겠죠. 그 당시 야구 없었으니까. 뭐 하여튼 각구멍이나 아니면 나무 이런 거를 들고 그리고 왔어요. 잡으려고. 왜요? 그쪽 나라는 나라를 세우려면 검과 몽치로 나라를 세우는 어둠의 나라이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이 빛의 나라에 있는 두목을 잡으려니까 자기 방식대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과 몽치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면서 사인을 보내준 거죠. 25절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야, 베드로! 그래도 얘네들을 날 잡으러 온다! 야, 일진 돌격 앞으로! 뭐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너는 더 불러오고. 제가 전에 대학부 할 때 한 청년이 있었는데 걔가 안산에 일진에 있다가 나왔어요. 전문용어 아시나요? 일진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좀 찐이라고 해요. 찐. 찐에 있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고 변화됐어요. 지금은 체육관, 권투 체육관 관장이 돼가지고 있어요. 가끔 제가 필요할 때 불러요. 야, 안 되겠다. 좀 와서 도와줄래? 그러면 몇 명 필요하세요? 그래요. 아, 그냥 한 두 명 너만 와. 제가 한두 번 부른 적이 있어요. 가끔 비슷한 상황이 되면 제가 걔 부를까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걔는 또 일진에 있다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애들 딱 보면 얘가 찐인지 아닌지 한눈에 알더라고요. 또 그쪽 세계는 다 알더라고요. 한번 제가 봤어요. 이렇게, 야, 너 그렇게 대단해? 근데 얘가 이제 얼굴에 도끼가 빠졌어요. 좀 순해지니까 옛날에 어땠다는 것 좀 모르겠다는데 제가 보여드릴까 했더니 지나가는 딱 잡더라고요. 딱 찐이에요. 너 누구 알아? 그랬더니 긴장하더라. 자식이 내가 그 형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90도 딱 꺾으면서 형님 이 한 방으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쪽 세계에 노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칼과 뭉치를 갖고 오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죠? 칼 갖고는 안 되고요. 칼보다 더 센 창을 갖고 든지 몽치보다 더 강한 뭔가를 들고 와서 싸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47절에서 49절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을 잡는다 이 의미도 있지만 지금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사탄의 세력들의 공격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잡으려고 칼과 몽치를 갖고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칼과 몽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순순히 응해줘요. 아니, 가룟 유다가 와서 볼에 키스를 해요. 그 당시 인사법이었죠. 예수님이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저 같아도 야 됐다 이 더러운 자식이 이러면서 어디 가까이 와 내가 갈게 내 순순히 따를게 뭐 이른다든지 영화를 너무 봤나 이른다든지. 근데 예수님께서 흔히 이렇게 응해줘요. 그러면서 아니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도대체 내가 강도냐 이거죠. 강도냐.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의 뭔지를 이해 못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어? 우리의 두목을 데려가 안 되지. 그래서 뭘로 막아요? 칼을 빼서 제사장의 죄상을 쳤어요. 귀가 떨어졌어요. 누군지 알죠? 네, 베드로죠. 말고의 귀가 잘라졌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3년 따라다녔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아직 세상의 방법으로 막으려고 그랬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오랫동안 있어도 이 패러다임이 안 바뀌는 거였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18장 11절에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갈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강도라는 것은 기존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자들이에요.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기존의 체계를 무너뜨려요. 근데 예수님이 칼과 몽치로 기존에 있는 세상의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마시는 거였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기억나시나요? 네.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이미 응답을 받고 그 잔을 마시지 않는 나의 원대로 안 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미 하기로 결단하셨어요. 세상은 지금도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해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종교적 신념이에요. 종교적 신념을 세상의 방법으로 칼과 몽치를 갖고 이루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러는데 그 방법 자체가 세상의 칼을 갖고 와요. 내가 잘 쓰는 내 힘을 갖고 와요. 그걸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사실은 세상을 바꾸기 원하는 것은 혁명이죠. 근데 그 혁명의 방법이 세상적 방법이 아니에요. 칼과 총을 가지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는 거였어요. 칼과 총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진정한 혁명이 인간 안에 일어나는 진정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칼과 몽치를 갖고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근데 그게 바꿔질까요? 그 당시에는 무서우니까 고개를 숙이고 그 당시에는 말을 듣는 것 같겠지만 그 인간의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주님은 그 방법을 세상의 방법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쓰지 않은 거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잘하는 내 방법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이게 제가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해왔던 거죠. 제가 잘하는 방법 가지고. 보통 이제 남자들이 잘하는 방법은 뭐죠? 힘 갖고 하는 거예요. 힘이 이 공권력이 아니라 힘이 나에 의해서 불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폭력이 되는 거죠. 남자의 힘이 있으니까 힘으로 해요. 여자는 약해서 여러분 약하지만 그 말로 인한 폭력은 힘을 얼마든지 제압하고 누릅니다. 한 대 때리면 뭐라 그래요?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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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남자가 원하는 건 때렸더니 아이고 내가 잘못 이르길 원하는데 한 대 때렸더니 때려 때려 나 죽여라 이러면서 때려주면 못 이기는 거죠. 그냥 진짜 육으로 나오는 힘과
언어로 나오는 힘과 어떤 게 센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둘 다 불이한 것으로 나올 때는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무기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잘하는 무기, 내가 잘하는 내 방법이요. 저는 이 부정적인 측면은 그렇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만큼은 인간의 열심으로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이 변화가 저에게 제일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그것이 주님이 상황 판단하시고 주님이 대안을 내시는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 방법 말고요. 좀 내가 원하는 방법을 좀 문제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럼 기도한다라는 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힘없고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안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저도 그래요. 속에서 기도하는 것 말고 차라리 땅을 파라면 땅을 파겠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앉아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날 잡아 드세요. 그냥 날 시키세요. 그냥 이거면 차라리 내가 모든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땅을 파며 힘을 하겠는데 주님 그거 말고 멈춰서 너의 손을 들라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애당초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했었으면 차라리 났을 텐데 저도 이제 항변할 게 많죠. 교회에서 열심히 하라고 해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게 몸에 뱄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 열심히 더 특심한 선교단체까지 가갖고 더 열심히 했고 그 열심히 하는 또 그 간사건 리더까지 되어서 그걸 14년 동안이나 몸에 익히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힘을 빼라니. 그동안 근육 만들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근육 왜 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죠. 근데 주님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꾸로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옷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옷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게 우리나라 문화랑 유대 문화랑 참 달라서 그런데 혼니부를 두르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나중에 혼니부를 벗겨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벌거벗은 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하기를 이제 잘 때 옷을 벗고 자면서 이불을 하는데 뭔가 일어나서 이불 둘러쓴 채로 이러고 갔다가 잡혔더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유대의 옷은요, 유대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옷이요, 우리나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한 통이에요, 통. 그래서 이렇게 두르고 나중에 손에 딱 얹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머플러가 아니고요. 이게 길어가지고. 그래서 저녁에 잘 때는 그 풀러 갖고 툭 깔고 덮고 자고 아침에는 툭툭 떨어가지고 다시 몸에 휙 둘러가지고 딱 얹으면 옷이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기로 했고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어요. 하나님의 방법 무서워서 도망간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그들에게는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청년의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누구였을까요? 대부분 마가 요한 마가였어요. 이 저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가가 누구라고요? 베드로의 수행비서. 초기에 했던 거 기억 안 나시나요? 마가복음이 마가가 이제 언어가 헬라어가 되니까 마가가 쫓아다니면서 베드로에 있었던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스승이고 그 다음에 자기 얘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
왠지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왠지 힘이 없어 보이는. 오히려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갔는데 결국은 벌거벗은 상태가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한창 다니면서 그때 참 그때 들었던 많은 생각도 요즘에 생각나요. 제가 바보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제 미션스쿨 다니다 보니까 뭔가를 막 해야 될 상황이 있어갖고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 제 안에 끼가 하나 있는데 그때 모노드라마를 했었어요. 피에로라고 혹시 모노드라마라고 아시나요? 혼자 1인 역하는 거 있죠. 그래서 얼굴 그 광대 있잖아요. 피에로 광장 눈 이렇게 그리고 얼굴 입술 이렇게 해갖고요. 그거를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적 있어요. 근데 그때 분장 그런 거 몰랐고 물감으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외웠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3살 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사인을 모르시는군요. 넷 하면서 3살 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피에로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피에로는 사람들을 웃기지만 그 안에 자기는 가면을 쓰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웃기지만 그 안에는 슬픔이 있고 피에로 자식이 안에는 웃겨야 된다는 사명 갖고 있지만 자기 안에는 슬픔이 있어요.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웃기려고 자기는 분장하고 그 웃긴 일을 해요. 막 바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보 철학을 만들었어요. 그때. 바보 나라의 바보는 누구일까요? 바보 나라의 정상인은 누구일까요? 헷갈리시죠? 모두가 다 바보예요. 모두가 다 바보 나라의 진짜 정상인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거기서 뭐라고 불릴까요? 바보라고 불리겠죠.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다 바보인데 거기에 바보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정상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모두가 다 어둠의 나라에 어두운 사람이 들어갔어요. 정상이야 이렇게 된 거고 모두가 다 어둠의 나라에 밝은 사람이 들어갔더니 얘 바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꼭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어둠의 나라에 내가 들어갔는데 바보 취급을 당한 거예요. 처음에 나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바보 아닌 걸 막 항변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갔더니 아,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바보 나라를 안 간 것이 아니라 바보 나라에 살기로 하면서 어떻게로 작정했어요? 바보로 살기로 했어요. 바보로 살기로 했어요. 이 어려운 철학을 이해하시나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바보인 것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눈에 보이는 대로 불러다 놓고 싹 와서 야 진짜 빛이 있어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접선하기로 방법을 바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을 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다 좋게 좋게 립서비스 하면서 좋게 좋게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술집 아가씨들. 모든 손님들을 다 좋게 좋게 얘기하고 다 맞춰주고 다 띄워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바보 취급받고 더 다른
박해와 넌 왜 그렇게 사니? 라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방법 앞에 순종하라고 부름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힘든 거더라고요. 지금도 이게 막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그게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건 구원받는데, 우리가 옛날로 얘기한 좁은 의미의 구원,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래요? 언약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많은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나라의 헌법책, 나라의 뭐 육법전서 이런 어떡하죠? 내용이 엄청 많잖아요. 어떻게 이 나라에 하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복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쭉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꺼울 수밖에 없죠. 모세오경이요. 거기에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이 한마디만 쓰면 로마서 같이 축약해서 쓰면 될 것 같은데, 왜 그 많은 얘기를, 토지는 어떻게 하고 재산은 어떻게 나눠주고, 이걸 왜 했겠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준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칼과 몸치를 들어요.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돈과 명예와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보겠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계산하는, 심판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그렇게 해서 큰 나라를 이루면 잔치를 베풀면서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내 공적을 치하하며 그거가 그 기분으로 잔치를 베풀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얘기가 벨사살 왕이죠. 1절과 25, 26절 볼까요?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벨사살 왕이 자기 나라를 엄청나게 하면서 귀족 천명, 하객이 천명이에요. 잔치 천명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 국수잔치를 위해서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우리 남자 이셀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네. 그래도 국물은 아껴 드세요. 네. 국물 우려내는데 한참 걸렸거든요. 모자르면 안 됩니다. 이 왕이 천명의 하객을, 귀족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술을 마시게 하는데 그 술잔이 뭐예요? 전리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그릇을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잔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흥겹게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왕이 이걸 본 거예요. 벽에 글씨가 써진 거예요. 손이 나타나서. 메네 메네 대갈로 버러시. 성경에 보니까 왕이 너무 무서워서 무릎과 무릎이 부닥치는지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춤을 표현하면 뭐죠? 네, 개다리 춤이에요. 이게 이거 개다리. 너무 떨려가지고 무릎과 무릎이 부닥치면서 이 잔치, 자기의 나라를 이루었고 이 나라를 이룬 것에 대한 업적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을 갖다가 나를 높이는 것에, 잔치를 베푸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심판하시는 메네 메네 대갈 우바르신. 메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 메네 메네, 하나님이 끝내신다. 하나님이 끝내신다. 네가 지금 너의 나라를 이루는 거, 너가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걸 끝낼 거다. 너의 나라는 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메네 메네 대갈, 너를 저울에 재봤더니 양이 부족하다. 우리는 나의 나라를 세우고 그걸 가지고 잔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심판으로 손이 나타나셔서 너의 시대는 끝났다. 너의 나라는 끝났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데 내가 너를 재워보니 무게가 부족하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죠. 성경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있는 사단의 나라의 역할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앞으로 이제 계속 이 관점으로 더 말씀을 볼 것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9절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약해지셨어요. 자원에 약해지셨어요. 자기가 깨닫고 나서 주님의 생명의 길은 좁은 문이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좁은 문 들어가기로 힘썼거든요. 큰 길로 안 가고 좁은 길로 다니고 골목으로 주로 다니고 막 이러면서 그래 좁은 길로 가야 돼. 그런데 제가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이해했던 건 뭐냐면 깜짝 놀랐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은 대부분 좁은 문을 막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큰 넓고 큰 길이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저도 착각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은 뭐예요?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이 또 계속 돼요. 좁은 길이 가다 부닥치고 이렇게 부닥치고 아이고 왜 좁아 하는데 그 길이 계속 좁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은 황금대로가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자꾸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만들었더라고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고 그 다음은 좁아져서 저기 막 지옥으로 툭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넓은 길은 계속 넓어요. 계속 넓어. 넓다가 뚝 떨어져서 다 죽는 줄 알았더니 넓은 상태로 계속 가요. 아 이게 뭐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면 그 다음은 넓은 뭐가 있을 거라고 자꾸 착각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면 그 삶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머물러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일을 잘할 줄 믿습니다. 이게 좁은 길이고 이게 힘든 길인데 나를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고 내 옛 습관을 죽이고 내가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어둠의 권세의 정부의 지령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니까 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을 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이 어둠의 날에선 그랬어요. 거기선 어떻게든지 빼앗아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내가 더 올라가야 되고 싸워야 됐었어요. 그래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의 약함을 통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는 이해되는데도 삶으로 가기까지 너무 힘들어져요. 막 일하는 게 낫지 앉아서 기도하려면 막 조음이 쑤시고 아 주님이 차라리 제가 그냥 나가서 마당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차라리 그게 난 것 같아요. 쓸고 나면 좀 깨끗해졌다 그래서 막 마음에 좀 이렇게 뭐 성취감도 있고 그럴 텐데 뭐 기도하고 나면 이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이게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믿음의 삶은 그 가는 길도 계속 내가 약함이 드러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약함으로 그냥 가요.
하나님 날 강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 알았어 그래놓고 날 강하게 해주신 게 아니라 내 힘을 빼놓으시고 하나님의 강함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이거 말고요 날 강하게 해달라니까요. 나를 하나님 알았어 내가 널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갈 거야. 아 그거 말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날 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품에 있는 칼을 뽑아서 휘둘러요.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휘둘러요. 예수님을 위해서 몽치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혁명을 이루겠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칼로 이루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럼 우리가 그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위협을 무릅쓰고 칼을 들고 일어났는데 왜 나를 말리시냐는 거죠. 말렸기에 지금 살아있지. 말린 것이 주의 은혜지 그냥 놔둔 것이 주의 은혜겠냐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이루어지는 혁명이에요. 희한해요. 내가 죽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믿음으로 되는 거죠. 과거에 한순간 믿음으로 되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쭉 연속해서 쭉 살아가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런 찬양 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요즘은 저는 이 찬양도 부르고 싶지가 않아요. 전에는 아 내가 강함 되는 거야 나를 강하게 만들어 이런 줄 알았더니 나는 계속 약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강함이 계속 드러나는 거더라고요. 내 안에는 옛 세상의 욕망, 세상의 옛날 방법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러네 주님은 우리를 계속 너의 힘을 빼라. 네가 잘하는 몽치를 내려놔라. 네가 잘 쓰는 칼을 내려놔라. 너의 무기를 내려놓고 나의 무기를 써라. 이게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의 무기를 써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힘드실까봐 내 무기를 갖고 써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해드릴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 그냥 힘들어서 애헴하고 앉아있고 누가 나를 위해서 바치냐 보자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북한 땅에 그렇게 압제가 심하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 성경만 갖고 있어도 목숨을 빼앗아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요. 그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믿는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을 일으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는 베드로와 같이 내 안에 있는 칼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휘두르고 대는 거예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를 잡아서 다시 붙여줘요.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네가 잘하는 걸로 해서 갖고는 망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한 거죠. 이제 여러분이 이 수준에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셨다는 거 믿으시죠? 예. 아멘하고 싶지도 않죠. 주님이 자꾸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의 약할 때, 네가 죽을 때 너의 안에서 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야.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지금 십자가를 이해만 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알려줬어요. 제가 보기에 마가가 만약 이 홀딱 발가벗고 도망갔던 이 청년이 마가라고 한다면 자기 얘기를 자기가 쓰면서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아, 이럴 때는 비속어를 써야 돼요. 얼마나 쪽팔렸을까요? 아, 빨가벗고 도망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 그리고 또 자기가 따라 있었던 그 베드로, 수제자, 사도행전의 최고의 리더, 그가 예수님의 말하는 뜻도 못 알아듣고 자기 안에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칼을 휘둘렀던 자기의 선생 얘기를 쓰면서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러나 마지막은 그들이 이해하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간 거죠.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라 죽으면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돼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오는 방법을 몰랐어요.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그러면서 법궤를 갖고 오면서 최고의 성, 최고의 술에 그냥 나무로 되어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막 도금을 해, 금으로 도금을 했든지 아니면 보석을 받았든지 최고의 리무진으로 법궤를 실어 온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웃사를 찢어 죽였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겨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 기준을 다윗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거룩한 레위인들, 구별되어진 레위인들의 어깨에 하나님의 언약을 메고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이 방법을 하나님이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하여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그와 같은 구별되어진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혁명적인 방법은 아직도 취소되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